자전거를 타기 위해서요. 첫 번째,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안전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곳, 뭐 담벼락이라든가 또는 뭐 철봉이라든가 평균대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고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런 벽이 있어도 됩니다. 벽이 있으면 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팔을 폈을 때 조금 구부러지는 정도 옆으로 떨어져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그냥 딱 놓고요. 왼쪽 페달을 아랫방향, 시계로 말하면 지금 12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6시가 되죠, 6시. 6시로 맞춥니다. 5시로 해도 됩니다. 6시로 해도 되고요. 5시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6시로 한다고 치고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1번은 왼쪽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왼쪽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왼쪽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만듭니다. 2번은 그대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안장 부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때 남성의 중요 부위가 눌려서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위로 올려서 눌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번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 자, 1번 6시 페달을 왼쪽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만든다. 2번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 3번 왼쪽 페달에 발을 올린다. 4번 안전대를 잡는다. 이때 안장을 잡은 손을 놔줍니다. 안전대를 잡는다. 그냥 벽이면 벽에다가 살짝 기대는 식으로 벽에 손을 대고 기대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를 잡는다. 4번. 5번은 탑승입니다. 탑승입니다. 올라타기. 올라타기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날 때 한 발로 일어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어날 때 왼발을 꽉 눌러주면서 한 발로 일어난다. 그 느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왼쪽 페달 6시 방향, 2번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 3번 왼발을 올린다, 4번 안전대를 잡고 손을 십자가를 입니다. 손 십자가. 자, 5번 올라타기 탑승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발로 일어나기, 일어날 때 한 발로 일어나기, 왼발을 꽉 눌러줘야 되겠죠? 눌러주면서 배꼽을 앞으로, 엉덩이를 위로 합니다. 세 가지. 다시요. 왼쪽 페달을 눌러주고 배꼽은 앞으로, 엉덩이 위로. 이 세 가지 동작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때 이 잡은 손을 막 잡아당겨서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 잡아당길 수는 없겠지만 이 힘보다는 왼발과 엉덩이, 몸을 올라가는 힘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배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힘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제 쓰면 한 발로 쓴 거나 똑같죠. 한 발로 쓴 거나 발을 들어도 왼발만큼 누르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발을 살짝 대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탑승이었고요. 내리기입니다. 내리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수직상태, 왼발이 밑에 있고 오른발이 위에 있게, 뭐 반대로도 됩니다. 어느 발이든 한 발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발이 축이 됩니다. 자, 한 발은 아래에 있고 한 발은 위에 있을 때 내려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축이 되는 발을 만들어 놓고요. 뒤에 안장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발, 아까 한 발 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 발 들어도 안 위험합니다. 한 발로 딱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앞에다 놓습니다. 안다죠. 앞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몸 상체를 앞으로 보내주면 오른발이 딱 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왼발입니다. 왼발을 빨리 내리지 말고 오른발의 힘이 지면에 딱 됐을 때, 지면에 하중을 실었을 때 오른발을 내려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6시, 왼쪽 페달 6시, 2번 안장은 다리 사이에 끼운다. 안장. 3번 왼발을 올려준다. 4번 안전대를 잡는다. 안전대 하면서 시작합니다. 5번 올라타기, 왼발로 누르고 배꼽 앞으로, 엉덩 위로. 한 발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한 발을 자연스럽게 오른쪽 페달에다 올려줍니다. 자, 내리기요. 내리기. 뒤 잡고 앞으로
상체를 보내주면서 하중이 실어지면 왼발을 내립니다.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안정적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